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F-HERO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었죠. 얼마 전에 발매됐던 정규 앨범 To the New Era의 수록곡 바로 Taking Over featuring Two Piece Outside Produced by Nino 입니다. 이 곡은 락앤롤 바이브가 어느 정도 깔려있는 곡이죠. 참 옛날에 이런 사운드의 곡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듣는 사운드인 것 같아요. 이 곡의 가사를 해석을 또 해봤죠. 해봤는데 좀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아마 이 곡에서 F-HERO와 2P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respect, 존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F-HERO가 얘기하는 것은 힙합에서 특히 뭐 태국 힙합 씬에서 활동해오는 이런 오지 아티스트들에 대한 약간 respect을 사람들에게 아마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었으면 오늘 같은 우리의 지금 이런 시대가 없다. 유튜브든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든 이제 힙합 아티스트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와 매체에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래퍼들의 일련의 활동들 덕분에 오늘날의 씬이 발전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해석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해본 느낌은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HERO는 오지 래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긴 말 하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F-HERO와 2P Southside가 함께한 Taking Over Producing Nino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뭔가 데모를 하고 있고 이런 반란군과 뭔가 진압군이 이렇게 대치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뭔가 락앤롤 바이브가 느껴져서 아마 이런 상황들이 아마 좀 연출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종의 락 스피릿 같은 거죠, 이것도. 역시 2P의 목소리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인 것 같아. 랩이 굉장히 하드합니다. 이 형님도 되게 때로는 되게 부드러운 스타일로도 벌스들을 많이 쓰곤 하지만 확실히 느낌의 곡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세네요. 아, 주포이죠. 방금 봤던 것 같아. 2P의 후 파트가 굉장히 시원하네요. 이거 약간 옛날에 DMX 같은 래퍼들이 즐겨했던 러프라이더스 사운드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곡은 진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대로 들어줘야 이 곡이 좋게 들립니다. 어우, 하드하다. 이 형님의 벌스는 이 곡에서는 약간 버스타 라임즈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웃다워 니노네.
곡이 들으면 들을수록 통쾌해요. 빨리 나는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 에프 히어로의 테크노버 피처링 투피스 아웃사이드 프로듀스 바이 니노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약간 그 밀레니엄 시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사운드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사운드는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래퍼일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의 유명한 래퍼 중에 DMX라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이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의 래핑은 거친 뭔가 맹수 같은 랩 스타일을 가졌어요. 굉장히 남성적이었고 뭔가 그의 래핑을 들으면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꼈어요. 절대 뭐 섬세한 느낌의 곡들이 그한테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기도 굉장했었지만 많은 힙합 팬들 중에 많은 남자들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아티스트가 바로 DMX였어요. 특히 그 DMX의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가 저는 이 곡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좀 올드스쿨한 느낌이 있어서 또 듣기가 좋았습니다. 오지 형님 다운 비트 초이스인 것 같아요. 니노가 역시나 잘 만들었지만 이런 유행이 흔들리지 않고 뭔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스타일로 곡을 표현했다는 거는 언제나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2P의 훅 파트가 여기서 굉장히 듣기가 좋았네요. 뭔가 시원시원해요. 그러니까 투수가 강속구를 그냥 세게 던져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힙파트여가지고 쾌감이 아주 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고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